켜켜이 쌓아둔 물건이 거실로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일단은 고객님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남편분 지금 요 장식장 있잖아요. 저는 그게 불필요한 가구라고 판단을 해요. 그래서 그거는 좀 뺐으면 좋겠고 가구가 지금 불필요하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가구가 조금 지금 좋은 가구라서 아깝긴 하지만 아이한테 좀 공간을 좀 저는 양보했으면 좋겠거든요. 10년 묵은 짐들이 빠지니 필요 없어진 가구도 생겨나는데요. 가족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. 이 정도면 짐을 안고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서재로 쓰이던 방에 아이의 침실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.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해결해야 하는 수건 사업 중 하나인데요. 아이는 난생 처음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됐고 세 식구가 함께 자던 안방은 6년 만에 부부만을 위한 아늑한 침실로 변신했습니다. 놀이방은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공부방으로 재탄생. 가구 재배치를 통해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게 집 정리의 묘미라네요.